Why hence conical motion? 안녕하세요. 와이언스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실험, 바로 이중원뿔 바퀴를 소개합니다. 이 실험은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Why ants? 여기 보이는 키트는 두 개의 깔때기를 넓은 쪽에서 맞대어 붙여 만든 이중 원뿔 형태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물리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키트는 어떻게 언덕을 오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중 원뿔 키트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보죠. 이 키트가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경사면과 원뿔의 형태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원뿔의 넓은 쪽이 항상 경사면의 낮은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원뿔의 중심은 실제로 낮아지면서 굴러갑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원뿔이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물리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첫째, 중력입니다. 원뿔이 경사면을 따라 움직일 때 중력은 항상 원뿔의 중심을 아래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둘째, 마찰력입니다. 경사면과 원뿔의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은 원뿔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게 만듭니다. 이 마찰력은 원뿔이 계속해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모멘트입니다. 원뿔이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움직일 때 회전 운동과 중력의 상호작용으로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이 모멘트가 원뿔을 언덕 위로 밀어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 이 원리를 확인해 볼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이중 원뿔 키트와 V자형 경사면만 있으면 됩니다. 원뿔 키트를 경사면 아래쪽에 놓고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 원뿔이 경사면을 따라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셨나요? 원뿔은 실제로는 아래로 굴러가지만 경사면의 기울기와 원뿔의 형태 덕분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원리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과 회전 운동을 이용한 다양한 물리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원뿔 키트의 원리를 통해 중력, 마찰력, 모멘트 등 여러 물리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실험은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마술이 아닌 물리 법칙의 놀라운 조화 덕분입니다. 이중 원뿔의 원리를 이용한 기계장치는 많지 않지만 물리적 원리를 응용하여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는 몇 가지 기계장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멘트와 균형을 이용한 기계 설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장치는 자이로스코프 기반 장치입니다. 자이로스코프는 회전 운동과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항공기, 선박, 우주선 등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이로스코프는
회전 운동을 통해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며 이는 이중 원뿔이 회전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장치는 로봇팔과 균형 시스템입니다. 로봇팔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밀한 균형과 모멘트를 필요로 합니다. 로봇팔의 설계에서는 무게 중심과 모멘트를 계산하여 각 관절의 회전과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이는 이중 원뿔이 균형을 잡으며 움직이는 원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그웨이입니다. 세그웨이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입니다. 세그웨이는 사용자의 무게중심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바퀴의 속도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이중 원뿔이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네 번째는 롤러코스터의 롤백 시스템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롤백 시스템은 차량이 트랙을 따라 이동할 때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랙의 기울기와 차량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중 원뿔이 경사면을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균형 잡힌 구조물입니다. 건축물이나 교량 설계에서도 이중 원뿔의 원리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구조물의 무게 중심과 모멘트를 계산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며 외부 힘에 대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원뿔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이중 원뿔 키트에 원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기계 장치는 많지 않지만 그 원리를 응용한 다양한 기계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무게 중심, 회전 운동, 자이로스코프 효과 등을 이용하여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는 이중 원뿔이 경사면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오늘은 중력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실험, 바로 이중 원뿔 바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와이언스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이헨스 Conical Motion